다르게 했습니다. 일단 다르게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고, 이 전체 내용이 흘러가는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굉장히 좀, 사실은 여기 같이 어울려있지만 굉장히 혼자 따로 뭔가 다른 거에 대해서 막 두불정처럼 달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무조건 해결해서 앞뒤 안 재고 그냥 해결해서 이거를 어떻게든 죄를 입증하고 싶다는 어떤 욕구가 굉장히 이 영화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냥 작은 벽돌처럼 그렇게 해야 이 영화가 굉장히 긴장감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긴장감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일반적인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재판 과정을 보고 그러면 사실은 뭐 재판이라는 거에 대한 검사에 대한 어떤 딱딱한 이미지보다는 딱딱했나요? 어쨌든 딱딱한 이미지보다는 좀 되게 자연스러운 검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던 것들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인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. 예, 좌측 뒤편에